안녕하세요. 저는 작가를 꿈꾸는 무적이라고 합니다. 이번 그림의 주인공은 대 유튜버인 재롱잔치 채널의 진 주인공인 백재롱입니다. 지난번 몬스터 주식회사 마이크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색연필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.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미니언즈를 그려 업로드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.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무언가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그림을 그리고 편집을 하다 보니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26일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. 매년 크리스마스는 그해 가장 귀여운 무언가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년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그릴지 기대해 주세요. 재롱이는 제가 유일하게 보는 강아지 채널입니다. 저 순하고 귀여운 얼굴의 재롱이와 큰 나와 짠 나의 우당탕탕 하루가 너무나 재밌더라고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얀 강아지를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려 하니 배경이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노란빛이 도는 도화지에 그렸다면 재롱이의 하얀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. 제가 강아지를 색연필로는 처음 그리는 것이다 보니 털의 느낌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걱정한 것보다 그림이 잘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.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더 있는데 바로 회색 색연필이 조금 많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게 보이는 점입니다. 다음번 강아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그림이 개인적으로 꽤 즐거운 시간이어서 색연필 그림의 주제로 강아지들이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성탄절들을 보내셨길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